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테너 조태진입니다. 오늘은 유빌라테 TV와 함께 찬송가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제가 찬송가를 한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찬송가일 텐데 가사는 다르게 나갈 것입니다. 한번 어떤 찬송가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Einigkeit und Recht und Freiheit für das deutsche Vaterland. Danach lasst uns alle sterben, brüderlich mit Herz und Hand. Einigkeit und Recht und Freiheit sind das Glückes Unterpfand. Blüh im Glanze dieses Glückes, blühe deutsches Vaterland. Blüh im Glanze dieses Glückes, blühe deutsches Vatersland. 네, 지금 제가 방금 부른 거는 독일어입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우리 찬송가 210장 시온성가 같은 교회 멜로디가 똑같은데, 이 곡은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이 작곡한 오스트리아식 찬송가인데, 이 곡은 현재 독일 연방공화국의 국가입니다. 지금 제가 부른 가사는 독일 연방공화국, 우리가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가 를 불러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가사 시온성가 같은 교회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될 자가 누구랴 많은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찬송가가 되면서 끝에 아멘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한국 찬송가에서는 총 1, 2, 3절, 3절로 부르고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인트로로 시작이 됩니다. 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가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년에 혹은 송구영신 때 많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예전 통일 찬송가 갖고 계신 분들은 245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맨 오른쪽에 Austrian Hymn 8.7.8.7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래서 총 8글자. 그의 영광 한없다. 7글자. 그 다음에 허락하신 말씀대로 총 8글자. 주가 친히 세웠다. 7글자. 그래서 8787 이렇게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시 19가 반복되는 것을 조금 더그 운율을 맞춰서 부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사 전달입니다. 그래서 시옷 발음들 같은 경우 시 미리 좀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시온성가 그죠? 우리가 회중 찬송 부를 때 시온성가 이렇게 힘이 빠지는 소리를 내는데 발성적으로 자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음을 이끌어내셔야 됩니다. 시시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그 할 때 여러분들이 으 발음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지금 제가 테너기 때문에 한 키 정도 높여서 부르는데 그 이런 음정이 떨어져요. 그 마찬가지로 기역 이 자음을 이용해서 그 약간 배의 복식호흡을 이용합니다. 그 혹시 이 채널 보고 계신 분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 그 그 그 그죠? 찬송가 하나를 부르더라도 발성을 생각하면서 부르시면 여러분들 네 한 소절 한 소절 정성스럽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의 영광 한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말이 보면은 한없다 이렇게 8분음표가 분절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내주세요. 한없다 이러면 또 음정이 떨어져요. 한없다 아 모음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져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 가시면 허락하신 마찬가지 히읗 발음도 조금 더 복식호흡을 이용해서 허락하신 마 마찬가지로 미음 발음을 이용해서 마 자음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아 모음을 끌고 오십니다. 말씀대로 마찬가지로 8분음표 분절되어 있는 부분을 대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도 비는 음정 없이 충실하게 부르실 수 있어요. 주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주님, 로드 주 이 주 발음할 때는 약간 치읍 발음 섞으셔도 돼요. 그러면은 조금 더 정확한 주님 주여 이런 발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발음들이 좀 강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내셔도 되는데 주 이렇게 내시면서 우로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멀리서는 주가 친히 세웠다 마찬가지로 복식호흡을 이용해서 또 연결시켜서 우리가 레가토로 부르게 됩니다. 우리 그러면 첫 번째 1절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마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마디 이렇게 한번 끊어서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잘하셨습니다. 이게 반복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제가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후렴구 가겠습니다. 반석 위에 마찬가지로 비읍 발음을 이용해서 이러면 떨어져요. 허리를 좀 더 세우시고 앉아서 부르더라도 배에 힘을 좀 더 주시고 복식호흡을 생각하시면서 반석 위에 마찬가지 8분음표 분절되어 있는 부분 슬러 우리가 이게 마이너스 표시 짝대기 표시를 하는데 그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여러분들이 임의로 가사를 하나 더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가사? 모음을 하나 더 넣으시면 돼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렇죠. 맞습니다. 교오회 맞아요. 그 다음에 흔들 자가 누구냐? 여기도 마찬가지 히읗 발음으로 우리가 강박을 주면서 들어가야 돼요.
밑에서 끌어올리지 마시고 흐 대부분 이렇게 부르시는데 흐 그렇죠. 히읗 발음 이용해서 청하게 강세해 주시면 되겠어요. 흔대 자가 누구랴 니은 발음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발음 붙이기 굉장히 좋은 자음입니다. 누구랴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음이 나오네요. 미음 M발 우리가 이제 그 알파벳으로 M이라고 하는데 미음 발음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붙여주시는데 모 너무 정확한 오를 내려다가 음이 찌그러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약간 열어서 모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모 그렇죠. 지금 혹시 너무 높다 이러신 분들은 아유 어떡하지? 네 조금 이따가 찬송가 버전으로 조금 낮춰서 불러드릴게요. 첫 음에 조금 더 강세를 주고 복식호흡을 이용해서 미음 받침을 이용해서 모든 원수 에워싸도 마찬가지로 빈 8분음표에 모음을 하나씩 더 넣으신다고 생각하시고 워언수 워언수 에워싸아도 그 다음 여기 8분음표로 마찬가지로 아무그시임 그렇죠. 아무 근심 없도다. 그럼 후렴부만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반서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그렇죠. 다 낼 때도 마찬가지 다 이런 찬송가들은 약간 우리가 마르카토하게 조금 더 약간 뭐 우리가 분가라는 표현도 쓸 수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흥겹게 조금 더 힘을 줘서 씩씩하게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 우리 앞에 불렀던 8마디 뒤에 8마디 합쳐서 총 찬송가 1절을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 찬송가에 들어있는 E플랫 메이저로 한번 바꿔서 불러주실 텐데 다 같이 한번 모데라토 정도 템포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네,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든든한 교회,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가사처럼 우리가 교회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라는 작곡가가 늘 이렇게 자신의 작품에 써넣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